이 이제야 오셨네요. 소 소연 아나운서입니다. 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별명 키 큰 이소연 줄여서 큰소. 좌우명이 있다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도 마음만 바꾸면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는 라디오 듣기. 영어 라디오 방송을 자주 찾아 듣는데 라디오에서 다루는 내용이 제가 좀 친숙한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영어를 몰라도 그래도 내용 파악에는 쉽고 영어 공부하기도 좋고 해서 It depends on your mind. 좋아하는 음식? 로제 떡볶이에 요새 빠졌고요.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 막창, 곱창도 좋아합니다. 회사 근처 맛집 추천. 뚱스 김밥이랑 헤이스탁. 항상 카페라떼 아이스 먹어요. 좋아하는 가수. 클래식 콰이. 저 옛날 사람이라. 컴투미. 아 컴투미 왔나? 내게로 와. 이상형이 있다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강한애 씨.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JCN 입사 2년 차 막내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아 못하겠다. 업무를 선택한 이유는? 뉴스라고 해도 매일 같은 뉴스가 없고 또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항상 있으니까 늘 새로울 것 같아서. 아나운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명이다. 아나운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화려한 직업군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빛나는 직업인 건 맞는데 그 빛이 같이 출연한 출연자, 내가 진행하는 프로, 그날의 이슈 이것들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아나운서와 잘 맞는 성향은? 저는 아나운서 직업에 딱 맞는 성격이나 성향은 없다고 봐요. 아나운서들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해보면서 아, 내 성격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잘 맞구나, 이런 업무가 더 맞구나 라는 거를 찾아서 더 특화를 시켜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출근을 하면 막내면 피할 수 없는 영수증 처리, 또 오전에는 그날 프로그램 촬영에 있으면 드로록 도르륵 두루룩 프로그램 원고를 수정하기도 하고 기사 작성하고 점심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를 하죠. 코디 선생님이 오셔서 메이크업이랑 헤어 의상 체크하고 뉴스 큐시트가 나오면 큐시트 따라서 뉴스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퇴근은 그날그날 녹화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 저는 7시 전후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15 지방선거 개표방송 2시, 3시까지 굉장히 길게 진행된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동료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고 또 선배들도 많이 응원을 해줘서 별탈 없이 잘 마무리했는데 네,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상 고충은? 중요한 행사나 방송을 앞두고 느껴지는 긴장감.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좀 지나면 그것도 즐길 수 있겠죠. It depends on your mind. 네, 저는 아나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게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에게 있어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경험들 또 새롭게 도전해서 겪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도 전부 다 아나운서들에게 모두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꾸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듣고 보고 또 경험하시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좀 말로 글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좀 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아나운서가 됐을 때 단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제시안 오세요. 저 2년째 막내거든요. 막내 탈출해주세요.